경기 양평농협이 주최하는 저합장기 제14회 골프볼 대회 및 제1회 그라운드 골프대회가 지난 7월 1일 오천면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이날 올 처음으로 제1회 그라운드 골프대회도 동시에 열리는 뜻깊은 대회였습니다. 국기 대회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농협 조합장기 게이트볼 대회 및 그라운드 골프 대회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농협 조합장기 게이트볼 대회 및 그라운드 골프 대회는 양평농협 원로조합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 활동을 위하여 양평농협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또한 조합원 상호간 정보 교류 등을 통한 농협사업 전이용을 당부드리기 위한 자리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회에 앞서 양평농협 4관할 4개 읍면별 게이트볼 팀 및 그라운드 골프 팀의 활성화를 위하여 양평농협에서 지급하는 각 지회별 운영 지원비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운영 지원비 전달은 한현수 조합장님께서 전달하시겠습니다. 각 게이트볼 먼저 양평읍 장영준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가운데로 오셔야 되는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비는 150만원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면 권영희 옥천면 권영희 회장님의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상면 심상찬 회장님의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액은 이하 동일합니다. 다음은 강하 이정섭 회장님과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4개 읍면 그라운드 골프 운영 지원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양평읍 조찬희 회장님, 오능환 회장님이 좀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옥천면, 최대현 회장님, 강상면, 유성진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강한면은 정원기 회장님 대신해서 변영대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그라운드 골프 운영 지원비 양평읍에 전달하시겠습니다. 금액은 이하 150만원 동일합니다. 옥천면 전달하시겠습니다. 금액 동일합니다. 강상면 전달하시겠습니다. 금액은 이하 동일합니다. 강한면 지원비 전달드리겠습니다. 금액 이하 동일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기 위해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게이트볼 및 그라운드 골프 대회 활성화를 위하여 게이트볼 및 그라운드 골프 대회의 각 부문별 최장수 선수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게이트볼 최장수 선수는 옥천면 고석희 선수이십니다. 1930년생이십니다. 네, 금액은 소정의 상품권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라운드 골프에 대한 최장수 선수 시상이 있겠습니다. 양평읍 오능한 선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931년생이십니다. 네, 시상은 전과 동일하게 소정의 상품권이 지급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평농협 조합장기 제14회 게이트볼 대회 및 제1회 그라운드 골프 대회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개회 선언은 양평농협
권숙이 상임이사님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회 선언. 제14회 게이트볼 대회 및 제1회 그라운드 골프 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전년도 게이트볼 우승팀인 양평읍 C팀 홍성태님의 우승기 반환이 있겠습니다. 우승기 회수는 한현수 조합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들어주시고요.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우승팀은 양평읍 C팀에서 우승을 하셨습니다. 네, 조합장님께 반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라운드 골프는 금년도가 초회인 만큼 내년부터 반환과 우승 재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양평농협 한현수 조합장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양평농협 게이트볼 및 그라운드 골프 선수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해 농사를 위하여 씨앗을 뿌렸던 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작물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여름이 되었습니다. 벌써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여름입니다. 무더위에 건강 잘 관리하셔서 여름 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양평농협 게이트볼 및 그라운드 골프 선수단 여러분, 양평농협은 금년 14회 게이트볼 대회 및 제1회 그라운드 대회를 통합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게이트볼 대회와 그라운드 골프 대회를 통합 개최함으로써 농협이 기념 2년인 통합과 화합의 장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함께 어우러지고 나누는 장에서 서로의 격려와 힘이 되는 자리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06년 제1회 게이트볼 대회를 시작으로 14년간 대회에 참석해주신 게이트볼 선수단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라운드 골프단 선수단 여러분께도 대회의 무한한 관심과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참가한 두 종목이 모든 팀에게도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응원을 하겠습니다. 양평농협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원로조합원님 여러분, 금년은 양평농협 설립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한 해입니다. 양평농협은 전 조합원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한마음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로조합원님으로부터 젊은 층 조합원까지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가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게이트볼 및 그라운드 골프 대회에 참가하신 각 팀이 좋은 성적 있으시길 바라며 금일 행사로 그간 농사일로 바쁘셨던 몸과 마음이 휴식 시간으로 삼아 조합원 여러분 가정에 농가 소득 증대와 더불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지역의 어르신들을 이렇게 날씨도 좋고요. 한자리에서 뵙고 인사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양평농협 조합장기 제14회 게이트볼 대회 및 제1회 그라운드 골프 대회를 12만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이 뜻깊은 자리에 군정에도 바쁨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황선호 의원님, 또 전진선 의원님, 이혜원 의원님, 윤순홍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존경하는 대한노인의 김영룡 회장님을 비롯한 가금면 회장님, 또 공직자 여러분, 또 한현수 조합장님을 비롯한 농협 이사님, 많은 분들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민선 7기 출범 1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너무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이제 지난 1년을 다시 뒤돌아보고
그동안 어르신들의 삶이 불편하지 않았는지, 어르신들이 양평에 사시면서 좀 더 우리 행정이 챙기지는 못했는지 뒤돌아보고 민선 2기를 차분히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피해주고 스트레스 줄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한 도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양평을 만들어가는 것, 저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열 걸음을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발짝이라도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난 세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 상처는 되지 않았는지 더 살갑게 서로 보듬고 챙기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 가장 사람 때문에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가는 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참 좋은데요.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시고 옆에 있는 분들 손 한 번 더 잡아주시고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좋은 세상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군의 황선우 의원입니다. 녹음이 푸르러지는 여름날 양평농협 조합장기 제14회 게이트볼 대회 및 제1회 그라운드 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게 된 것을 동료 의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한현수 조합장님과 이사님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게이트볼과 그라운드 골프 종목은 어르신들의 심신 수양은 물론 이웃과 만나 서로 정을 나누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건강 많이 챙기시고 오늘 기량 갈고 닦으신 만큼 충분히 성적 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인사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14회 게이트볼 대회 및 제1회 그라운드 골프 대회를 이렇게 성황리에 개최해 주신 양평농협 조합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게이트볼이라고 하는 노인네들의 운동 경기는 대한노인회에서 창설을 해가지고 이제 본 궤도에 올렸고, 그리고 이 운동량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게이트볼과 이 골프를 바식 믹셔한 그라운드 골프, 이 운동 경기는 충분히 운동 경기가로서의 가치도 있고 그리고 신체 건강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 대한노인회에서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시작을 한 지가 벌써 한 5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기와 아울러서 이 환궁이라고 하는 경기도 양평군수님의 적극적인 예산 배려로 각 면에 다 보급이 됐는데, 여기 출전하신 회원 여러분들도 환궁대회도 좀 취미를 가지고 임해 주시면은 난 경기보다 더 운동량이 넉넉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14회라고 하는데 벌써 이 게이트볼은 대한노인회에서 창업을 해가지고 독립을 시켰습니다. 그게 노인회에서 주관을 안 하고 독립 이제 운동단체로 이렇게 맹기로 놨는데, 앞으로 그라운드 골프도 이렇게 독립을 시킬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노인회 업무가 워낙 방대하고 많다 보니까 이 참 손길이 뻗치지 않는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군수님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협조로 이 그라운드 전용 경기장이 벌써 양평군에 5개가 준공이 됐습니다. 경기도 내 타시군에서 감히 생각도 못하나 우리 양평군에는 벌써 5개의 전용 경기장이 준공이 돼서 각 회원들이 그 장소에서 열심히 운동 경기에 임하면서 건강관리를
이렇게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선수 대표 선수가 있겠습니다. 선수 양평농협 조합장기 제14회 게이트볼 대회 및 제1회 그라운드 골프 대회에 참가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하나, 우리는 양평농협 원료 총연구의 자부심과 명예를 갖고 경기에 임한다. 하나, 우리는 승패보다 소속된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을 우선으로 한다. 하나, 우리는 승부에 집착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며 심판의 판정에 절대 복종한다. 하나,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한 성숙한 모습으로 경기에 최선을 다한다. 2019년 7월 1일 선수단 대표 권혁인, 권간택.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리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금일 뜻깊은 제1회 그라운드 골프 대회 개최와 더불어 게이트볼 대회 통합 진행을 축하하는 의미로 케이크 절단식을 잇겠습니다. 또한 양평구수 1주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커튼식까지 다 끝났고요. 그냥 그 자리 계신 곳에서 우선 경품 추첨 20분을 먼저 하시고 들어가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품 추첨은 양평농협 이상훈 이사님과 윤하경 이사님, 이태석 이사님 세 분을 좀 모시겠습니다. 세 장씩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품 추첨 번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1번, 211번 축하드립니다. 211번입니다. 네, 다음 추첨을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13번 당첨되신 분 축하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상품 타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번호 말씀드리겠습니다. 66번, 66번, 108번, 108번, 326번, 326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6번, 108번, 326번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일부 행사를 공식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우시니까 예, 선수석 쪽으로 이동하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5번, 285번, 그 다음에 352번. 이제 한번 흔들어주세요. 자, 다음은 김범중 이사님이 세 분 추첨해 주시겠습니다. 예,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또 섞었어요. 313번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강아지 점장님 올라오시죠. 여기 있을 것 같아요. 271번. 집이 갔어요. 없어요. 271번.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208번. 아유, 나오셨습니다. 나오셨습니다. 나 이제 이거 끝나고 그쪽으로 안 갈게요. 자, 그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옥천 지점장님 모시겠습니다. 옥천번을 뽑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열심히 뽑겠습니다. 276번. 아이고, 나오시네. 아이고, 옥천 화이팅! 네, 옥천. 원로총련회 조찬희 회장님이 세 경품 세 개를 좀 뽑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336번. 예, 양평에서 되셨습니다. 신성우 경제본부장님이 세 표 경품권 추첨이 있으시겠습니다. 네네. 부담 갖지 말고. 43번. 43번.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강상면 강상 지점장님 모시겠습니다. 241번. 없으세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안 계시면. 자, 다음은 오해자 경영전략 실장님이 세 표 뽑으시겠습니다. 52번 되겠습니다. 52번. 네, 나오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공정하게 뽑겠습니다. 조합장님 모시겠습니다. 분열장님들이 하나도 안 나오실 것 같아? 아니, 느낌 드신 거예요, 여기? 아니, 그럴 리가 있나라. 네. 공정을 위하여. 멀은데 이거 거리가. 437번. 437번. 저기 나오시. 노란색은 하나도 없이 하얀색. 226번. 226번. 226번 안 계신가요? 아, 나, 예, 오른쪽에 나오고 계십니다. 29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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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오고 계십니다. 조합장님 세 장 더 뽑아주세요. 예, 분열장님들 하나도 안 들어갔나봐요, 여기. 누가 딴 데 갖다 놓나 봐, 그럼. 저기 다음은 저 게이트볼페 이재수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291번입니다. 170번. 네, 뒤에 계십니다.
163번. 163번. 네, 아직 상품이 좀 더 남아있어서 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상임감사님 모시겠습니다. 감사님 좀 세 분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95번 되겠습니다. 395번이요? 예, 나오십니다. 네, 392번이요? 네, 오세호 이사님 세 표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00번 안 계신가요? 네, 앞에 나오고 계십니다. 78번. 네, 상임이사님 세 분만 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나오셨으니까 두 분만 뽑고 가시죠. 예, 예. 본인권 무효십니다. 155번 나왔습니다. 155번, 네, 나오셨습니다. 382번입니다. 네, 382번, 네, 좌측에서 나오고 계십니다. 네, 네. 네, 그 오늘 그라운드, 게이트볼 및 그라운드 골프대회 최종 성적표 발표를 게이트볼협회 최석규 사무장님과 그라운드골프협회 유인택 사무장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게이트볼 성적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승 양평 B팀, 준우승 옥천 A팀, 공동 3위 강하 A팀, 공동 3위 강상 B팀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양평읍 사무장 유인택 인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금일 그 그라운드 골프 1회를 주관해 주신 우리 한원수 조합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라운드 골프 성적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3위 강상 1조, 강하 1조, 축하드립니다. 준우승 옥천 1조, 우승 양평 2조가 되겠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순서는 게이트볼 시상 후 그라운드 골프 시상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이트볼 3위 공동 3위 시상을 하겠습니다. 시상금 전달과 트로피 수여는 정재두 상임 감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공동 3위입니다. 강하 A팀, 강상 B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3위입니다. 강상 B팀 축하드립니다. 트로피와 시상금 30만원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 3위 강하 A팀, 네, 전과 같이 트로피와 시상금 30만원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2위, 게이트볼 2위 시상을 하겠습니다. 그 시상은 권숙이 상임 이사님께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위는 옥천 A팀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트로피와 시상금 40만원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한번 찍으시겠습니다. 자, 게이트볼 다음에 영예의 1위 우승팀입니다. 우승팀에게는 우승기 및 우승 트로피 그리고 시상금 50만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영예의 우승팀은 게이트볼 양평 B팀입니다. B팀 나와주시죠. 시상은 조합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트로피 전달이 있겠습니다. 양평 B팀입니다. 트로피와 함께 우승금 시상금 50만원 같이 전달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승기 전달이 있겠습니다. 절차를 한번 흔들어 주시죠.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꽃다발 수여하셔도 되겠습니다. 전달하셔도. B팀 다 나오시죠? B팀 같이 기념 촬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그라운드 골프 시상이 있겠습니다. 먼저 공동 3위 시상을 하겠습니다. 네, 그라운드 골프대 공동 3위입니다. 강상 1팀, 강하 1팀. 예, 먼저 강하 1팀부터 전달하시겠습니다. 강하 1팀 공동 3위입니다. 트로피와 함께 시상금 3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동 3위 강상 1팀입니다. 트로피와 시상금 30만원이 전달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라운드 골프대회 2승입니다. 준우승, 준우승팀은 권숙희 상임이사님께서 트로피와 시상금을 전달하시겠습니다. 준우승 옥천 1팀. 네, 시상은 트로피와 소중의 네, 시상금이 전달되겠습니다. 준우승 옥천 1팀입니다. 네, 시상금 40만원과 트로피가 전달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라운드 골프 대회 영예 우승팀입니다. 그라운드 골프 우승팀에게는 우승기 및 우승 트로피 시상금 50만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시상은 전달은 조합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라운드 골프 대회 우승팀 양평 2팀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달이 있겠습니다. 네, 양평 2팀 조합 우승입니다. 그라운드 골프 대회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네, 양평 2팀 같이 사진 한번 찍으시죠. 조합장님하고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이트볼 및 그라운드 골프대회 참가상을 8개 팀씩 두 번에 걸쳐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달은 이재수 게이트볼 협회장님이 게이트볼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게이트볼 양평 AC팀, 옥천 BC팀, 강상 AC팀, 강하 BC팀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입상 못하신 팀들, 회장님들 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전달은 양평군 게이트볼 협회 이재수 회장님께서 전달하시겠습니다. 네, 시상은 상품권 20만원씩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 AC팀. 네, 강상. 강하. 네, 강하. 예, 팀별로 하나씩 받으시는 겁니다. 네, 8개 팀, 네, 좀 축구 데리고 기념 촬영 한번 하시겠습니다. 각 팀별로.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그라운드 골프 참가상 호명드리겠습니다. 양평 1-3팀, 옥천 2-3팀, 강상 2-3팀, 강하 2-3팀. 네, 시상은 조찬희 원로 청년회 회장님께서 전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강하 두 분, 강상 두 분, 양평 두 분, 네, 옥천 두 분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네, 먼저 강화부터 전달하시겠습니다. 조찬희 원로 청년회 회장님이 전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가상은 각 시상금 20만원씩 전달되겠습니다. 강화, 네, 축하드립니다. 강상, 강상. 양평
양평. 네, 옥천 2팀. 네, 옥천 3팀 되겠습니다. 기념 촬영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더운데 고생하셨고요. 이상으로 그 본대 대회장이신 한현수 조합장님께서 폐회 사과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조합원님들 또 게이트볼 회원님들 또 저기 그라운드 회원님들 오늘 즐거우셨어요? 네. 저 부족한 점 많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고 내년도에는 더욱더 알차게 보람된 여기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회원님들 잘 모시고 다시 한번 또 하겠습니다. 자, 오늘 더운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걸로 오늘 저기 14회와 1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도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기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 한 번만 하겠습니다.